만두 때문에 그래요, 만두. 자, 여러분들 추천 질문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 잘 들리죠? 신라면요. 닭강이 좀 시큼하네. 야, 휴게인데스 개새끼야. 너희 개새끼도 불려간다, 너. 왜 자꾸 시청자한테 시비 걸어, 너. 어? 너 하지 말라 그랬잖아, 형님. 응? 어? 이게 볼 때마다 싸우고 있네. 아, 우리 박정현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바바이투. 퀴겐데스, 너 진짜 한 번만 더 걸리면 너 진짜 벌레간다, 바로. 좋게 좋게 말을 하면 안 들어먹네. 응? 휘엔드스, 너는 마지막이야, 이제. 홍보해도 되지. 근데, 다른 방 가서 괜히, 그렇게 막, 그 불편하게 하면 안 되고. 네. 불소라랑 그건 모르겠네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가 바닷가에 산다고 가격을 다 하는 게 아니야. 냉구리 밥으로 들어와. 고머리 만두 때문에 쫄았어요. 만두가 라면 열받게 해서 만두가 쫄았어. 여러분 추천 절차 한 번씩만 해주세요. 전북 부안입니다. 덕포. 아껴 먹는 게 아니고 뜨거워서 그래, 뜨거워서.
추성훈 좀 닮았지? 그렇잖아도 맨날 그냥 응? 하루면은 한 100번씩은 들어. 아이 닉네임을 추성훈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닉네임 추성훈으로 바꿀까? 아이 만두 기가 막히다 이거. 이거 가게에 있는 거 가져왔어. 가게에 있는 거 가져왔어요. 만두가 속이 꽉 차고 피가 얇아. 그럼 안 했어요. 본계랑 48시간 식으면 뭔지 됐냐? 만두 씨 기가 막히네. 응? 라면에다 끓여 먹으니까 기가 막히네. 만두를 먼저 넣어서 만두를 끓여야 되는 정도. 왜냐면은 면 끓이다가 만두 넣으면은 만두 익힌다고 면이 쫄아버려요, 국물이야. 신라면입니다. 나이요? 26이요. 90년생 말띠입니다. 해먹방은 새로운 열혈이 탄생하면은 바로 해먹방 합니다. 나이 속에서 뭐하냐? 야, 66년생이면 34살, 50살인데. 형이 지금 50살이면은, 응? 야. 저기 뭐냐, 어? 등산동호회 아줌마도 그냥 싹 후리고 다녔어. 뭔 소리야. 이렇게 젊은 50살이 어딨냐. 모르겠다, 이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중3대 얼굴이에요.
살이 왜 이렇게 짧냐? 아이고, 캠을 바꾸던 가야지. 형님, 막 덩치가 막 키가 187에 115kg인데 지금. 응? 팔이 짧겠냐? 먹방하는데 뭐 일어나래. 가게에서 가져왔어. 네, 들어가세요. 이런 거는 밥을 말아 먹는다기보다도 비벼 먹는다 그러죠.
역시 라면 국물에는 식은 밥이야.